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에서 올라오신 판소리와 춤을 사랑하시는 고영웅님. 반갑습니다, 고영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창원에서 가끔 서울 쪽으로 올라오시고 그러면은 창원 뭐 저 국악 친구 따라서 올라오신다면서요. 어디 어디 서울이 아니라 어디 어디 예, 안산이에요. 안산 남도 소리 해라고 예. 예. 그 소리 도반님들이 계셔 가지고 항상 그분들을 보러 오죠. 제가. 야, 예. 그 천리길을 아니 아무리 그 소리 도반이 좋으셔도 그렇지 어떻게 창원에서 가끔 안산 올라오는 걸음을 어느 정도 한 달이면 한두 번씩 하시나요? 예, 횟수로 따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요. 네. 아. 아, 대단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에 안산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네. 남두수리 좋아하시고 예, 그런 서진우 회장님 중심으로 저희들이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만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요? 네, 그분들이 아, 그분들일 거예요. 아, 아마 그러세요? 서진우 회장님을 비롯해서 네. 네, 거기 이제 여러 도반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아, 같이 소리를 배우기도 하고 같이 네. 하기도 하고 네. 안산의 남도소리뿐만 아니라 아주 경기소리로도 활동 아주 폭넓게 하고 있는 우리 국악을 아주 정말 그 잘 펼치고 있는 그런 고장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그 저 우리 거 좋아하시는 그 연주로 따져 올라가다 보면 아마 옛날 얘기로 또 올라갈 겁니다. 예전에부터 네. 좀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죠. 네. 네 좋아하고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예, 집도 가출도 한 번씩 했었고 그랬어요. 고향이 어느 쪽이셨는데요? 고향인 친정이 김제예요. 전라북도 김제. 아, 네. 근데 방금 가출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옛날에 그 시절에는 네. 이 창곡단이 많이 네. 활성화되어 있을 때니까 네. 소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자리를 옮기면 따라서 이제 가곡 했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친정 엄마가 와서 잡아가고. 아. 예. 그런 적이 많이 그러니까 있었죠. 이제 네, 소리가 좋아가지고 이제 창단 들어오면은 구경 가시고 예. 아 근데 그때 소문난 아주 명창분들 많이 봤을걸요. 기억나는 분들 계신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어렴풋이 김소희 선생님 같기도 하고 오정수 선생님도 같기도 아. 하고 박기희 선생님도 본 것 같고 네 아.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 생각하면 아 그분이 그분이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 예. 근데 공연 끝난 다음에 거기 극단을 따라갔어요? 공연 끝나고 나면 네. 그분들의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숙소가 있으면 네. 그 숙소에 가가지고 그 부엌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소리 듣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사를 가면 또 그분들 모르게 또 따라가고. 아, 예. 그랬었어요. 그럼 따라가는 도중에 이제 친정엄마한테 이제 붙들려 가기도 하고. 아. 아마 이 추억만 가지고 본다면 고영웅님은 국악을 하셨어야 될 분 같아요. 글쎄요, 그럴 것 같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한으로 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저희하고 네. 지금 오늘 만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 그러면 김제에서 그 이제 소시적에 네. 가출을 할 만큼 창단 따라 나설 만큼 좋아했던 그 소리들을 네. 그 김제 생활 때는 그러면 배우거나. 그렇게 풀어본 적은 없으셨어요? 예,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친정 아버님께서 부르시면 따라서 예. 부르고. 아, 아버님이 소리를 좋아하셨던 예, 모양이군요. 예, 친정 아버님이 소리를 참 좋아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따라 부르고 이제 박을 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양동이 갖다가 이렇게 치고. 아. 네. 아니면 문 쪽으로 가가지고 예. 문을 이렇게 박을 치고 문에 아. 대고. 이제 친정 아버님이 노래하시면 제가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장단이라고 하면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때 아버님 애창곡 아련하게 기억나나요? 예, 그때 친정아버지도 쑥대머리를 하신 것 같고요. 아, 네. 예, 또 남도 민요 중에 세타령이라는 네, 이 삼물삼진나로 네, 시작되는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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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좀 한 대머리씩 하시고 그거를 저한테 좀 한 번씩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이제 김제에서 아버님 통해서 우리 국악물이 슬슬 좀 들었고 이제 창극단 때문에 이제 소녀가 꿈을 아주 잔뜩 품었는데 예. 그건 이제 결국 못 풀고 예. 그 아. 꿈은 이제 좌절됐죠. 이제 예. 어머니께서 그냥 만류를 하시니까 예.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진주가 저희 여갓집이었는데요. 예.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를 친정 어머니가 진주 여가집으로 보낸 것 같아요.
진주애가 집에서 아마 16살부터 생활한 것 같아요. 예, 기억이 그렇게 나요. 예. 아마도 어머니 봤을 때는 이 딸이 언제 바람이 나도 국악바람이 나겠다 이제. 어머님 그러셨겠죠. 그런 걱정이 있으셨겠죠. 진주로 보내자죠. 그런데 예. 진주에 와보니까 진주는 또 소리하면 또 진주더라고요. 거기도요? 예. 근데 진주에서는 이제 친정 엄마의 그런 부담감 없이 예. 이제 살짝 더 다닌 것 같아요. 아하. 예. 거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주에 촉솔로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기악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제 어린 기억에. 예. 그러면 그 시간은 뭐 이제 애가집에 여삼 이제 여숙부님들한테 예. 이제 어디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네, 네, 네. 꼭 거기를 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하지는 않아서 듣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거기가 예전에 저 농계가 떨어지고 나 네. 촉성로 그 아주 남강으로 네. 네. 유명한 데 아니었었어요, 거기가. 친정 아버님이 저를 제대로 그쪽으로 보낸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참.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네. 아, 결혼해서 더더구나 더 쉽지 않았을 걸요. 우리 국악하고 가깝게 하기가. 그렇죠. 이제 결혼을 이제 거제도로 했어요. 더 멀리 가셨네. 예, 거제도 총각을 만나 가지고 거제도를 가니까 정말 거기는 국악의 오지죠. 예. 아무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하는 사람도 없었고 네. 들을 수도 없었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속만 더 타죠, 이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음이 많이 아팠고 예. 예,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많아가지고 예. 그 나중에 결국은 이제 배울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고용님이 찾아서 배우는 방법이라고는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럼요? 그때 테이프가 있었죠. 예, 지금도 그제 집에 가면은요 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네. 예, 테이프를 듣고 네. 많이 공부를 했죠. 아, 세상에. 예. 예. 결국은 테이프 이제 우리가 녹 선생이라고도 하고 테이프 선생 예. 그걸로 배우셨다는 건데 잠깐 그럼 우리 고영욱님 여기서 애창곡 한번 자 고영욱님이 예전에 그 테이프 듣고 배우셨다는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타루비 예. 예. 심청가 중에 타루비 예. 예 잠깐 저희들이 듣고 가겠습니다. 그때 신봉산은 출천대효 딸만 잃고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근근 부지로 지낼 적은 가고 여름이 되니 녹음 방초 시절이로 후나 산천은 예, 예, 우리 소리 좋아하신 우리 고용욱님의 심청가 중에 타르비 대목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선생을 찾아서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은 그런 이제 복이고 네. 또 선생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은 테이프라도 듣고 예, 배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절 얘기입니다. 네. 우리 고용욱님께서 그때 당시에 테이프 듣고 배우신 소리가 어떤 소리셨어요? 그때 당시에 배운 소리가 처음 대면한 소리가 쑥대머리였어요. 아, 네. 누구 걸로 하셨어요 그때는? 그때 쑥대머리가 임방울 선생님. 아, 네. 예, 예. 그걸 한 구절 한 구절을 테이프를 듣고 따라서 다 예. 하셨어요 그때요. 예.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전하신 곡들은 어떤 곡들로 또요? 그 다음에 도전했던 곡이
천연가 중에 네. 옥중가라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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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소희 네. 선생님이 네. 들으셨던 대목이거든요. 네. 예,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거제도 생활하면서 한 곡씩 한 곡씩을 테이프를 듣고 이제 해나갔네요. 그런데 네. 그 곡들이 장단이 과연 맞는지 내가 듣기에 어떤지 그런 건 어떠셨어요 그때는요? 그때 당시는 장단이란 자체를 제가 잘 몰랐으니까요. 몰랐는데 이제 요 근래 와가지고 안산 이제 서회장님하고 네. 도반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 장단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처음 접해본 거죠. 접하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제 테이프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나단에는 잘 한다고 했는데 박이 안 들어가니까 네. 또 틀리니까 예 네, 그래 이제 한참 동안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네. 이제 그런 자신감을 안산에 오면서 안산 도반님들하고 네. 안산 서회장님께서 네. 많이 도와주셨죠. 예 네. 네.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좋아서 배웠던 소리를 이제 여럿이 같이 부르자면은 약속이라는 건 서로 장단이 약속이거든요. 그게요. 네. 그 약속 속에서 소리 갖고 놀고 네. 즐기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홀로 즐겼던 세월을 이제는 여러 소리 친구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는 마침내 장단 벽을 이제 넘어오셨던 거군요. 이제요. 그 넘은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도 이제 네. 박자 면에서는 좀 늦죠. 틀리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서회장님께서 많이 잡아주시죠. 근데 그 어떠셨어요? 수정을 할 때 나뭇가지가 말하자면 다 자라서 이렇게 굽어질 대로 굽어진 나무를 다시 펴기도 하고 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소리가 어떠셨어요? 소리가 오래 묵은 소리를 장단으로 다시 교정할 때. 그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선생님께서 서희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네. 수정하고 잡혀주시는 게 네. 이렇게 환청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혼자 이제. 다시 거제를 가든가 창원을 가든가 해가지고 네. 혼자서 거기서도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 하다 보면 틀리는 부분을 제가 잘 이렇게 기억을 해가 가도 연습을 하다 보면 옛날에 제가 했던 그 습관이 나와요. 나오다 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환청이 들려요. 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요. 선생님이 들려주신 목소리가.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잡아가고 그러니까 안산 도반님들께는 많이 미안해요. 네, 제가 네. 여기 오면 항상 저를 손님으로 대해 주시니까 많이 부담감도 가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배우고 싶으니까 네. 염치를 무릅쓰고 이렇게 옵니다. 아이고, 네. 그래도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 소리 부모님들이 옆에 도와주시고 또 네. 잡아주시고 같이 또 소리하시고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춤도 따로 공부를 하셨다면서요? 그 춤 공부도 역시나 독공하셨나요? 네. 춤도 이제 살풀이 테이프를 듣고 네. 이제 거제에서는 TV 화면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국악 한마당이라는 그 프로가 있잖아요. 네. 그게 유일한 제 즐거움이자 그 시간이 네. 예, 국악 한마당이었는데 그때 옛날에는 국악 그 개편 프로그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들으면서 네. 춤도 이렇게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춤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이제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네. 예, 그냥 그렇게 했어요. 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혼자서 그 장단을 신화 살풀이나 이런 혼자서 그 장단을 타면서 그래도 많이 춤을 춰봤겠네요 시골에서요. 네, 이제 시골이니까 어르신들 계시니까 네. 뭐 동네 잔치 때마다 3월 3진 날, 네. 뭐 7월 7석 날, 네. 뭐 백중 날 이럴 땐 시골이니까 많은 잔치를 하죠. 그러면 이제 사회 활동이라고 거기 이제 부녀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있으면 모여가지고. 한 대목씩 하고 또 추기도 하고 네. 춤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어르신들 즐겁게 해주는 목적이니까 네. 네,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지금도 가끔은 주변 분들을 위해서 동네라든가 이런 데서 창원에서도 가끔은 그런 자리 마련하시나요? 네. 춤이나 소리나. 네. 창원에서는 지금 4년째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있는데 그게 네. 말씀드리기는 좀 네. 부끄러워요. 이제 네.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어르신들 이제 요양병원에 찾아다니면서 그래 이제 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봉사를 위주로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생일잔치라든가 환갑잔치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 가면 이제 과자 사 먹으라고 예, 봉투 조금 넣어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주로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죠. 아, 그렇지,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게 네. 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경남 정다운 문화예술단이라고 있고요. 창원에서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가입해 있는 단체고 창원 동그라미 음악봉사단이라는 거는 이제 네. 그건 제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하나 있고요. 아, 네. 주로 그런 그 위로 자리나 네. 그런 때 나갔을 때는 어떤 곡들을 전해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한 곡을 가지고 계속 자주 가야 되니까 계속 들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도민요도 한 번씩 드리고 이제 판소리도 이제 바꿔가면서 네. 그 대신에 고수님이 안 계시니까 박이 없이 해요. 아. 박이 없이 하니까 그 나쁜 습관들이 네. 거기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안산에 소리 그 도반 분들한테서 이제 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다시 정리해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용님도 무릎 장단이라도 이제 추셔야 될 거 아닌가요? 이제 겨우 무릎 장단 정도는 칠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네. 이제 나도 즐겁고 또 주변 분들도 즐거운 자리 되고 그러면은 네. 그것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소녀 시절 때 그 꿈꿨던 것들 사실은 지금 이제 풀고 계시는 거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 풀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때와 지금은 이제 시대 차이라는 게 있겠지만 예. 그때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지금도 주위에서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 이 격려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예, 자신감을 가지고 하다가도 박자가 틀리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예. 예, 그럴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창원하고 또 예. 우리 안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예, 그렇게 또 새로 배우시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배워서 또 다시 전달해서 풀어주시는 네. 나눠주시는 소리뽕 나눠주시는 그런 일을 하실 텐데 네. 그 아무튼 창원에서 활동도 굉장히 지금 소문나셨겠네요. 아니에요. 소문날 정도는 아니에요. 네, 소문나는 게 제일 싫어요. 네. 그래도 이제 원 풀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소리 하시고 춤 추시고 그러니까. 예, 원은 풀었죠. 원은 지금 많이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예. 더 많은 걸 풀고 싶은데 예. 어디 가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예. 몰라요. 예. 더 많은 걸 더 풀고 싶어요. 그래요. 예,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예. 네 개로 온 것들을 아주 그 정화수처럼 맑게 그렇게 또 바쳐서 남에게 소중한 그런 것으로 선물할 수 있다라면 그것 더없이 큰 공덕사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네. 아무튼 앞으로도 창원하고 안산 네. 오가시면서 네. 우리 소리와 춤으로 네.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소리뽕 나눠주시고 즐거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여 신봉산은 출천대효 딸만 잃고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근근 부지로 지낼 적은 봄이 가고 여름이 되니 녹음 방초 시절이로 수나 산천은 적적한디 물소리만 절양거네 딸과 같이 노다
종종 와서 인사를 하니 딸 생각이 더욱 간절하구나. 그렇지. 신봉사 마음이 산란하여 지팡 막대를 감춰 잡고 망사대를 찾아 갔어. 그석을 안고 울음을 운다. 아가 정아 당하였구나. 아비를 생각하던 어서 나를 다려가구라. 눈떡에도 나를 싣고 귀찮더구나. 다루비 앞에가 거꾸로 졌어. 지도 엉글 때리도 엉글 머리도 찍고 가상과 소지로 울음을 운다. 열심히.